라이브는 얘를 잘해야 돼. 볼 플랫. 보세요. 볼 플랫. 또 여기도 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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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볼 플랫이면 이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무릎을 빨리 필라고는 하지 마세요. 자이브 할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굴리잖아요. 오른발에서 만약에 락을 한다. 그럼 봐요. 굴리고 굴리고 얘는 볼볼 볼 플랫으로 굴리고 볼볼 볼 플랫으로 굴려. 봐. 이 다리가 이렇게 굴르고 이렇게 굴르고 이렇게 굴르고 이렇게 굴러요. 그러면 빨리 펴질 시간이 있을까? 우리 사실상은 자이브 할 때는 음악 맞출 때는요. 빨리 해야 되잖아. 그러면 볼 플랫 볼 플랫 볼 플랫 보세요. 바로 가잖아. 그죠? 그럼 얘가 볼 플랫 하다가도 바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걸 딱 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다 앞축으로 춤을 추세요. 이건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 이 앞에 축으로 춤을 추셔요. 왜냐면 힐은 닿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힐을 누르지는 않아요. 얘를 살짝 터칭만 해요. 보세요. 볼 플랫. 보세요. 볼 플랫. 볼 플랫.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까? 앞에 있죠? 그래서 자이브는 몸이 어디 있다?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다들 이렇게 쓰시잖아. 이거 진짜 하시면 안 돼. 그래서 볼을 정말 잘 하셔야 돼. 그래서 볼 플랫, 볼 플랫, 볼 플랫, 볼 플랫.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샷세 베이식이나 락이나 다 이렇게 한번 하실 거예요. 자, 다시 락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로 시작. 볼 플랫, 볼 플랫, 볼 플랫, 퀵, 아, 볼 플랫, 퀵, 아, 볼 플랫, 볼 플랫, 볼 플랫, 퀵, 아, 볼 플랫, 퀵, 아, 볼 플랫, 볼 플랫, 볼 플랫, 퀵, 아, 볼 플랫, 퀵, 아, 볼 플랫. 그렇죠. 그럼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가볍죠. 그렇지. 사뿐사뿐.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원래, 대부분 샷세 베이식 할 때 소리를 진짜 크게 내시는 분이 있어. 딴, 아, 딴, 딴, 아, 딴. 이 소리. 들으셨죠? 아, 그거는 진짜 자이브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 땅땅땅땅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볼 플랫에 힐에 우리는 타칭만 하지 힐에 우리가 다 체중을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뿐사뿐 어떤 소리가 들을까? 탁탁탁탁탁탁 이 소리는 들려요. 봐요. 그죠? 선생님 소리 들렸죠? 이래야 되나 했다. 아땅! 야 아땅! 많아요 이러신 분. 제가 이제 자이브를 가르쳐보면 그거는 액센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오해를 하시지 않고 다 볼로서 지금처럼 사뿐사뿐 춤을 추시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얼마든지 추실 수가 있어요. 요것만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텝할 때 1번에서 다시 2번으로 끝나고 나면 다시 3번으로 왜냐면 들었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하잖아. 그럼 그건 다 기본이거든. 그럴 때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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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quick, quick, a quick. 뭐 스텝 하다가 quick, a quick. 끝나면 또 이게 들어오잖아. 그럴 때 다 이 스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 예. 네. 나가고, 들어오고. 그럼 남성도 quick, quick, 보내고, 보내고. 데리고 와도 다시 베이식이죠. 굉장히 가볍죠? 이거는. 이걸 생활화 시키셔야 돼. 근데 자이브는 이것만 하시면 사실은 스텝만 좀 신경 쓰시고 나머지 얘는 무조건 기본으로 다 들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음악 소리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사뿐 탕탕탕탕 뛰기 때문에. 그래서 탄성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시간에 우리 뭐 배우셨을까요? 종합으로 했어요. 자, change of hand behind back. 이거 남자분들 제가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체킹을 하려고 해요. 자, change of hand behind back 잘 보세요. 자이브 하실 때 우리 아메리칸 스핀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선에서 이제 우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손 잘 보세요. 남성이 이 손을 이렇게 위로 자, 그 다음 이 손 잘 보세요. 돌려서 왼손 잘 보실까요? 어디로 들어갈까 제가? 이 손이? 이 손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성? 새끼손가락. 그죠? 여성 항상 새끼손가락만 잡는다 그랬잖아요. 룸바에서도. 이렇게 잡아줘야 끝나요. 이거를 제가 하려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말이에요. 원, 투, 퀵, 까, 퀵, 퀵, 까, 퀵. 이렇게. 손을 다 떨어뜨려놔.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댄스는 꼭 에티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파트너를 한번 잡았을 때 이 손을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손을 내가 앞에, 자, 손등을 이렇게 포개요. 새끼손가락 쪽으로. 얘를 돌려줘 보세요. 제가 회전할 때 돌죠. 제가 회전할 때 손을 돌리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돌리냐면 내 왼쪽 옆구리. 그럼 이 손이 여기서 받아주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놓고 퀵카퀵.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남성 잘 들어보세요. 록스텝 하시면 안 돼. 이렇게. 퀵퀵. 이렇게. 이렇게 록을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다 샷세입니다. 그죠? 네, 그럼 잘 봐요. 원, 투, 샷세. 오른쪽 샷세. 이렇게 끝나셔야죠.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까요? 여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은 그냥 저를 보고 들어오실 거예요. 잘 봐요. 여성은 지금 회전이 지금 이렇게 갈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성은 나를 보고 오시는 거야. 자, 시선이 어디로? 나를 보고 오세요, 선생님. 그렇죠. 이러면 제 앞에 딱 떨어져요. 자, 여자는 무조건 회전을 해도 저는 안에서 돌까요? 바깥에서 돌까? 저는 바깥에서 돌죠. 제가 남자니까. 자, 저는 안에서 돌고 여자는 바깥에서 돌잖아. 그럼 바깥에서 도는 사람이 안에 도는 사람을 주시를 해줘야지만이 이렇게 회전할 때 정확히 들어오죠. 맞죠? 그러면 여자는 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체인지 오브 비하인드 백이다. 손 뒤로 바꾸는 스텝이다. 그럼 무조건 남자만 보고 들어오세요. 나머지는 다 기본. 샤세, 퀵, 아, 퀵, 앤 퀵, 아, 퀵. 그럼 여기서 딱 떨어져요. 왜 나만 보고 들어왔으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한번 손들을 잘 하시나 이제 볼게요. 잡아보실까요? 앞으로는 우리는 공식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얘기했어요. 춤을 가리키진 않는다고. 근데 공식을 모르면 춤은 안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아시면 춤은 다 잘 돼요. 다 안 배우셔도 돼요. 전 테크닉 안 가리켜요. 공식만 가리켜요. 자, 텐션이 생기려면 누가 이걸 먼저 해줘야 될까? 텐션 지금 틀었다 놨다 누가 먼저 해줘야 될까? 여자예요. 자, 구르죠. 그럼요. 남자는 제가 뭐라 그랬지? 받는 사람이에요.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뭐 들어와야 뭘 해줄 거 아니야. 무조건 이건 외우셔야 돼요. 여성이 먼저 줘야 돼. 여성. 다시. 여성. 똑같습니다. 네. 무조건 여자가 뭐를 줘? 몸을 주셔야 돼. 근데 어디로? 내가 진행하는 발에 가슴. 그러니까 오른발이면은 오른쪽 가슴. 다시 오른쪽 가슴. 이게 뭐예요? 이게 자이브 웍싱들이에요. 그러면 샷세 할 때는 샷세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퀵에. 잘 보세요. 앤 퀵 퀵 퀵 아 퀵. 퀵. 그럼 제가 돌려주고 퀵 아 퀵에 제가 돌려서 여기서 하나 아 둘. 여자가 들어오면 또 하나 아 둘. 이건 싱글이지. 자, 그럼 다 누가 하는 거야? 여자가 몸 줘야 돼요. 저는 항상 대기야. 아, 여자가 들어오는 거. 앤 샷세. 퀵 퀵 퀵 아 퀵 퀵 아 퀵 아 원 아 투 아 쓰리 아 포. 전 안 하잖아요. 전 손 안 건드려요. 들어오는 것만 받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남자는 무슨 스텝이야? 메렝게. 여자는 스위브. 달라요. 여성은 토 앤 볼 앤 토 앤 볼. 자, 얘는 지금 정확히 떨어져야 돼. 뭐냐면 여긴 체중이 없어요. 여긴 반이 가요. 여긴 반이 가야 돼. 다시 여긴 체중 없어요. 여긴 가야 돼. 그건 이유가 있지. 남자가 잘 보세요. 남자는 메렝게야. 여자하고는 달라. 남자는 안 가고 가고 안 가고 가고. 자, 발은 서로가 지금 반대지. 여자를 모을 때 남자는 옆이지. 다르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서로가 체중을 첫 번에는 안 가려고. 여자는 그래서 토고 남자는 안 가요. 이게 메렝게야. 남자가 가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봐요. 여자는 토면 남자는 안 가요. 자, 여자가 이렇게 보리면 나도 가요. 다시 안 가요 토. 여자가 가서 보리면 나도 이동하잖아.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춤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남자는 메렝게를 잘하셔야 돼. 자, 메렝게 잘하신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 남자분들. 다 원나투 거꾸로 들어. 안 가야지. 그러니까 오뚜기 있잖아, 오뚜기. 까딱 까딱 까딱. 선생님 저 거꾸로 하잖아. 막.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고 잘 봐요. 메렝게 진짜 이해하셔야 돼. 까딱 까딱이 뭐냐? 여기 체중 있어. 이렇게. 하나. 둘. 자, 볼이야, 볼. 또 디뎌서 얘 볼만 디뎌. 셋. 안 가는 거야, 얘는. 또 넷. 볼. 딛고 반만 가고. 딛고 반만 놓고. 딛고 반만 가고. 딛고 반만 가고. 이게 메렝게예요. 그래서 볼 프레쉬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네. 처음에는 트리플은 서로가 쿼터 쿼터 똑같아. 90도 90도. 원, 투, 마주 보고. 여긴 다 똑같아. 자, 그러면 여자는 쿼터. 나를 봐야 되니까. 남자는 피피. 왜냐? 저는 리드를 해야 되잖아. 같이 마주 보면 안 돼. 다시 투, 쓰리, 포. 자, 열려졌잖아. 그럼 여자 보내면 되네. 퀵, 박, 퀵. 이렇게. 포로웨이, 스로웨이가 우리가 피피 동작 맞죠? 그죠? 그래서 여성을, 남성은 피피 쪽. 8분의 1턴만 하고 있으시.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이렇게. 원, 투. 퀵과 퀵, 퀵과 퀵. 원, 투, 원. 이런 사람 되게 많아. 준비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지. 여자를 리드를 하려면 여자만 들어왔다 나왔다. 나는 피피 쪽에서만 운영만 해야 되는데 같이 이걸 해버리니까. 그래서 춤은요, 만든 사람이 다 이유가 있어요. 남자는 여자 리드를 잘하고 운영 잘하라고. 아시겠어요?